먼저 드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럼 같은 경우엔 생각보다는 좀 단순하게 나와요. 한번 들어보시면. 네, 이렇게 네 마디 프레이즈가 계속 돌아가는 걸알 수가 있고, DMD를 이용을 했습니다. 이번에도 보시면 킥, 스네어, 원, 투, 3까지 이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하이햇, 하이햇 오픈, 그 다음에 탐탐 두 개,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. 드럼에서, 보시면은 이제 8분음표 리듬이죠. 8비트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, 요 사이에 이제 16비트 스윙이 숨어져 있어요. 요 오픈으로. 들어보시면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요거 이제 퀀타이징을 하실 때, 스트레이트로 해주시면 안 되고, 스윙감을 좀 주셔야 돼요. 그래야 얘가 이렇게 딱 붙게 되면은, 재미가 없죠? 스윙감을 좀 주게 되면은,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좀 재밌게 만들어지게 됩니다. 스네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, 투를 레이어드를 해줬고, 스윙은 이제 다른 부분에 나오는데, 그거 지금 카피본은 열지를 않았고요. 그래서, 킥이랑 스네어가 굉장히 좀 댐핑감 있게 나와요.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소리를 레이어드해서 이용을 해줬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예요. 기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타가 중심이 된곡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제로 쳐주든가 아니면 좀 고퀄리티의 가상악기를 써주는 게 맞기는 한데, 로직으로 이제 이 영상을 따라해 보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로직 안에 있는 기본 악기를 레이어드해서 이용을 해줬어요. 자, 보시면은 레이어드 첫 번째 사운드는 기타 안에 보시면은 어쿠스틱 기타, 기본 기타죠. 두 번째는 이제 기타 안에 스틸 스트링 어쿠스틱이라는 기타예요. 소리가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똑같은 신호로 레이어드를 해줬고요. 코드 보시면 코드는 이제 세 개의 진행이죠. F#-7, A#-7, C#-9 이렇게 세 개의 코드가 두 마디에 걸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요. 여기 보시면 일단은 그 피아노 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쳐보기는 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. 이렇게 라인을 구성을 해뒀고요. 아까 전에 그 드럼에서도 우리 그 16분음표 스윙을 이용을 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도 16분음표가 걸리는 곳은 살짝 이렇게 뒤로 밀어줬어요. 물론 퀀타이즈를 이용을 해서 스윙감을 좀 뒤로 밀어준 거고요.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에는 그 피아노랑 그 누르는 순서가 좀 다르죠.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서 탑라인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일단 찍어줬습니다. 다시 들어볼게요. 자, 여기 사운드가 약간 좀 똥똥거리는 소리가 있는데, 이것도 지금 제가 EQ를 이용을 해서 좀 잡아 놓은 거예요. 원래 소리는 되게 똥똥거리죠? 그래서 일부러 이제 하이 대역, 그리고 베이스가 좀 웅웅거리게 나오기 때문에 로우 대역도 이렇게 좀 깎아줬고요. 그리고 이거를 아까 그 스틸 스트링 어쿠스틱이랑 같이 레이어드를 하게 되면,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고요. 사실 기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. 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지금 뭐 가상악기라든지 로직 기본 악기를 가지고 가이드 정도는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실제로 이렇게 기타 비중이 많은 곡들은 연주를 해주시는 게 낫겠죠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베이스입니다.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요. 강의에서 많이 쓰는 베이스죠. 베이스 안에 썸베이스 이용을 했고요. 1번 음을 기준으로 리듬만 이렇게 체크를 해줬어요.
이런 식으로 뒷부분에 뭐 필인이 잠깐 나오는 거 말고는 무난한 진행이었고요. 코드가 세 개인데 코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.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첫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올라가고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내려오죠. 이런 거를 잘 들으시고 카피를 해주시면 좀더 디테일하게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보컬까지 더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우린 지나가겠지. 비로 갚아도 결국 잠시뿐일 테니 난 다시 끌어들겠지. 네,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미디 작곡을 좀더 제대로 배워보실 분들은 저희 사이트 siuk.com에 들어가 보시면 또 체계적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. 1대1 개인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정보 고정시켜 둘 테니까요.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